나가서 코스코에 장보러 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먹으면 편하겠지만 정성 들여서 스페셜 음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빠에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빠에야 그 채로 사러 가고 있어요. 샤프란이 엄청 비쌉니다. 얼마큼 들었는데 19,000원. 비싸다. 샤프란은 코스코보다 지금 아마존에서 주문한 게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샤프란은 코스코에서 안 사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에 주문한 게 이제 오늘 올 거예요. 이제 쇼핑을 후딱 하고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빠에야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원래는 오징어가 들어가는데 오징어 대신 문어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새우랑 닭가슴살은 레시피 보니까 넣는 레시피도 있고 안 넣어도 또 되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저는 닭가슴살 두 토막을 넣을 거고 홍합을 넣습니다. 요거는 잡채를 할 재료인데요. 쇠고기를 먼저 썰어서 양념을 해 놓았고 야채도 썰고 피망 대신에 가시오이를 넣을 거예요. 이 가시오이가 물이 별로 없고 의외로 요리하는데 괜찮더라고요. 모든 요리는 야채 준비해서 써는 것부터. 이거는 잡채에 들어갈 양파이고 빠에야에 넣을 양파는 그냥 볶음밥에 넣는 사이즈로 잘게 그냥 썰면 되더라고요. 아, 너무 따가워. 한국마켓에 올게닉 무게버섯이 좋더라고요. 문어 요게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삶은 문어인데 맛이 있을까? 하나 먹어볼까? 괜찮네. 문어 문자가 그럴문의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새우는 그냥 통째로 넣고 홍합 있고 닭고기 썰어야겠다. 빠에야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 몸에 좋은 것들이네. 이렇게 빠에야에 들어가는 재료 준비 다 했습니다. 빠에야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아마존에서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가루 대신에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드디어 샤프란을 넣습니다. 꼬집을 손으로 약간 부시면서 넣으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고요. 화이트 와인을 좀 넣습니다. 닭고기 넣고 쌀을 넣어줍니다.
쌀은 씻으면 안 되고 그냥 넣으라고 하는데 한번 살짝 씻었습니다. 찝찝해서.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요. 레시피에는 치킨 브로스를 넣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치킨 파우더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지 않고 2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물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물을 다 넣고 5분 정도 더 끓이면 됩니다. 비주얼은 그럴듯하다.